안녕하세요. 메스타임 김원철입니다. 오늘 MTB 좌석 블록으로 만들어지는 정답 연체 순환체 만드는 과정을 몇 가지 팁과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육면체, 정20면체, 그리고 정12면체까지 5개밖에 없는 정다면체가 서로를 품고 사운드다면 기성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먼저 빨간색 블록으로 노란색 쇠구슬을 사용을 해서 정사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정사면체는 꼭지점 4개, 모서리 6개, 면이 4개죠. 다음에는 정육면체를 만들 건데, 정육면체는 MTB 좌석블록 황금비 블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면체의 면마다 삼각뿔을 세워줍니다. 자연스럽게 노란색 길이의 정육면체 모서리의 길이와 빨간색 정사면체 모서리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가 됩니다. 다음은 정12면체를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12면체 블록의 중심에는 좌석이 들어있고요. 나중에 20면체를 만들 때 이렇게 좌석끼리 접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천히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시간 걸리더라도. 먼저 정 12면체는 정 오각형이 12개 모인 걸로 모였으므로 이 초록색이 오각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 오각형 이렇게 위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사다리 꼬리인 부분에는 아래쪽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위에 지붕 모양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있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사다리꼴을 만들어서 연결해 주시면 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사다리꼴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 이등변 삼각형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12면체 만드는 과정 속에서 뒤집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가면서만 만들어주세요. 가끔 이렇게 마름모, 이렇게 잘못 붙여지면 여기에 육각형이 만들어져서 정 12면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뒤집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만 주시면 이쪽 부분만 정리하면 12면체가 만들어집니다. 12면체는 한 꼭지점에 오각형이 3개 모여 있죠. 노란색과 정오각형의 이 블록의 길이 비는 1대1대 황금 비율입니다. 1.618배. 정오각형의 대각선은 황금비다. 다음에는 정 20면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 20면체는 한 꼭지점에 5개의 모서리가 모여 있고 삼각형이 5개가 모여있죠. 정삼각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붙을 건데 먼저 쇠구슬 하나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변의 중점끼리 모서리 중점끼리 만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서리가 5개가 서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시켜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집지 마시고 돌려가면서만
저는 12면체의 꼭지점은 저희 20면체의 면의 중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삼각형이 저희 20면체 삼각형의 면의 중점에 저희 12면체의 꼭지점에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0면체를 완성시켜주고요. 여기서 처음 만들었던 정사면체가 지금 바로 서 있지만 조립 과정에서 이렇게 거꾸로 서서 노란색 삼각형이 밖으로 세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좀 조립을 해주세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점이 면의 중점이 될 겁니다. 다음엔 모서리 12개, 꼭지점 6개인 정 8면체를 만드는데요. 이 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전 8면체 꼭지점이 이 점과 이 점이 일치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아래쪽으로 짧은 변이 왔던 데는 이렇게 긴 변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짧은 변이 오면 다음에 긴 변, 모서리, 다음에는 20면체 꼭지점과 연결되게 해주시고요. 정 8면체는 한 꼭지점에 4개의 모서리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 삼각형 4개가 모이는 거죠.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긴 거, 긴 모서리. 이렇게 면마다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정 8면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정 4면체, 정 6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 정 8면체가 만들어졌고요. 이 노란색 점이 이 삼각형들의 무게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잡고 있는 쇠구슬, 정 8면체의 변을 1대 1.618 황금비로 나눈 점의 꼭지점들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다음엔 다시 정 처음 만들었던 정 4면체로 소환되는 과정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8면체 면들마다 이번엔 빨간색 쇠구슬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점이 이 정사면체 처음 만든 정사면체의 꼭지점이 이 삼각형들의 무게중심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처음 만들었던 길이의 1.5배, 이총 길이는 정사면체는 처음 만들었던 정사면체 변의 모서리의 길이의 3배이고요. 처음과 마지막 돌아온 순환된 정사면체의 부피는 1대 27의 부피비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애들이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영상이니 한번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